예, 우리가 이제 이 사무엘상 17장은 우리가 이제 참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렇게 대결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그래서 아마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의 58절 정도 되니까 다 살피기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반 정도 이렇게 살펴보고 다음에 한 시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성지순례 하면서 이 지역을 한번 가봤어요. 이렇게 이제 그 이스라엘 지인과 또그 블레셋 지인에 대해서 이렇게 성지순례 갔을 때 가이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걸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블레셋은 그 당대에 좀이 강국이었습니다. 물론 주변의 국가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크게 강대하게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약소 국가로 하기도 한데, 하여튼 이 블레셋 나라는 그 시대에 굉장히 강력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블레셋 나라가.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은 약간 그 식민 통치를 받는 식으로 마치 우리가 이제 일본에게 이제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이 중국에게 조공바치는 식으로 해서 그런 이제 좀 약한 그런 그 나라였었는데, 이제 왕정이 왕이 이제 옹립되고 이런 과정들이 전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사울 왕이 세워지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쭉 보게 되는데, 여기 이제 그이 블레셋과 이제 거기 블레셋은 1절에 보면은 에베스담 밈에 이제 진을 치고 이제 군대 진을 치고, 이제 2절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엘라 골짜기에서 이제 진을 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세력이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진을 치고 전쟁을 벌릴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거기 이제 4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이제 골리앗 장군이 이제 그 대표에서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이 말하는 내용이 거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이 가드 사람이라 그가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이 블레셋의 이제 군대의 어떤 그런 그 장관이었던 이 골리앗은 키가 이제 거의 환산하면 한 3m 정도 이 전후하는 굉장히 키가 큰 사람이죠. 사울 왕도 사람들이 어깨 위에 찬다고 그랬는데, 여기 나오는 이 블레셋의 그 골리앗은 훨씬 그큰 그런 거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보통 사람들이 1m 뭐 그때 당시 때만 해도 60, 70 이렇게 했었을 거니까 보통 사람의 배가 되는, 그러니까 마치 뭐 유치원생들하고 장정하고 싸우는 것이 되는 거죠. 예, 비교가 안 되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제 우리가 가끔 이제 무슨 뭐그 권투나 레슬링이나 뭐 이런 그 체급별로 이렇게 이제 싸우잖아요. 근데 이게 한 급만 높여도 게임이 안 돼버려요. 그만큼 이렇게 그 체중이라고 하는 게그 이렇게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 사람은 이제 아주 엄청나게 이제 큰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이제 어떤 영적인 그런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제 블레셋은 세상을 상징하고 또 여기에 나오는 이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의 나라의 이 싸움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이제 여기에 블레셋의 그 골리앗은 4절 있는 대로 이 싸움을 이 도두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단도 이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할수 있죠. 싸움을 이제 걸고 또 시비를 걸고 이 도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 간의 갈등과 이제 전쟁을 이렇게 부추기고, 이 사단은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싸움을 시키는 자로서 성경에 나타나는 걸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아담과 하가 범죄했을 때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이제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어떤 권위, 하나님을 이제 버리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사단의 말을 받아들이고 또 사단의 말 가운데는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든지, 그래서 이제 자기 중심적인 그 사고 방식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그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는 그 이제 일종의 사단은 하나님 나라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의미는 내가 이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얘기하죠. 그 주님만이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는. 그래서 교회는 머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잘 안다시피 이 죄인들은 모두가 머리입니다. 모두가 왕이고 신이에요. 그래서 70억의 인구가 70억의 왕들이 사는 것이 세상입니다. 왜 사람들이 싸움이 있고 갈등이냐면은 다들 자기가 중심이 되고 왕이 되기 때문에 그 왕의 어떤 권위와 또 이 자존심과 그런 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그 이 양보하지 않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이 세상을 싸움판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이 되는 이 죄를 선택하는 그 결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어떤 범죄한다 이런 것 전에 그 이 죄의 전형적인 그런 뿌리, 죄의 속성은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이것을 이제 이렇게 그 먹어버린 거죠. 이 선악. 그래서 이제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가장 싫어하는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라고 잠언 6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죄라 그래요. 근데 이 사단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계속 이간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계속 송사하고 이간질하는 일을 합니다. 원래 이제 사단이란 이 마귀란 말이 참소자라는 말이에요. 사단이란 말은 대적자라는 말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고 권위의 충돌을 잘 하는 사람들 보면 이 자아가 자기를 확실하게 이렇게 지배하는 미숙하거나 또 육신적이거나 아니면 비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죠. 이 자아가 완전히 자기를 장악한 사람이 이 권위 충돌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권위 충돌을 많이 한 사람은 이제 자아상이 확립이 되지 않았거나 자기 죄가 자기를 전형적으로 지배하는 이 권위 충돌을 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거죠. 주님의 이 복음은 이 주님이 왕의 자리에 앉게 하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세상 모든 사람은 이 자존심과 체면을 빼면 시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존심이 아니라 주존심이에요. 주존감. 예, 주님의 그 이렇게 자존심을 세워주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 다윗은 무엇 때문에 분노합니까? 이 다윗의 분노는 굉장히 거룩한 분노였죠. 정당하고 옳은, 의로운 분노였는데 그 뭐냐면 하나님의 명예가 도전받을 때 그런 참지 못하는 게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간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린 부분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일으킨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사단은 이제 세상 왕국을 이제 세우고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자기 수하에 놓고 이런 그 싸움을 도두는 자로서 이제 나타나는 걸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이제 세상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세상 나라. 그리고 이제 그 우리는 이 세상 속에 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고 나자마자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죠.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실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또 이 골리앗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강한 그 당시에 철병거가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 블레셋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몸집 신장도 이 굉장히 크고 또 이 무장도 보면 여기 이제 5절에 쭉 그 갑옷이라든지 이런 게 쭉 나오는데 그 몸집뿐만 아니라 무장이나 어떻게 보면은 그 다윗이 이 골리앗과의 싸움은
맨주먹으로 옛날에 그 탱크 위로 막 뛰어드는 사람처럼 이그 계란으로 이제 바위치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말을 두고 이제 우리가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예, 이 강아지 새끼가 이제 범한테 달라드는 식으로 이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단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에베소서 6장에서도 봤지만은 그 마귀의 그 괴계가 그 마귀의 그 전술 전략이라 그랬죠. 이 마귀의 꾀, 마귀가 인간을 공작하는 그런 그 다양한 방법을 괴계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그 메소디스라는 말이 메소드라는 영어의 방법이란 말이 사단의 모든 공격 방법, 이 전술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뭐 아마 몇천 가지가 될 것입니다. 이 사람마다 대응하는 방법이 다르고 어떤 경우는 의지가 강한 사람은 또 이제 그 어떤 그 생각하고 이 지식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도록 하고 또 감정이 풍성한 사람은 또 그것이 강점이 되면서도 약점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고 사람마다 약점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어떤 사람은 또 여자에 약하고 돈에 약하고 또 이 자리에 약하고 이런 사람마다 그 약점이 허점이 있는데 사단은 이걸 잘 압니다. 사단은 심리학 박사라 그랬어요. 사단은 인간을 가장 잘 알고 가장 많이 인간을 다뤄봤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공격하는 이 방법을 다양하게 하는데 어떤 경우는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공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고 막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데 그 가운데서 무엇이 이 사람들을 지옥 가게 하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서도 지옥 가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또 이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잘 섬기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그 빠뜨리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사단은.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저의 약점을 준 이 사단이 가장 잘 알아요. 이제 그런 쪽에 공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넘어지고 막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는 이제 그 좀 화를 쉽게 낸다든지 또 이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약점들이 우리 저마다 있는데 그런 약점들을 사단이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의 꾀, 사단의 지혜, 사단의 머리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또 사단의 그 능력, 그 정사와 권세와 막 이 사단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하나의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그런 그 강력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 대항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사단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 이제 8절에 보면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하신지라. 사울과 그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의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 깡패 조직에 들어가기는 쉬워도 이렇게 탈퇴하기는 참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무시무시한 그런 보복이나 위협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그래서 이 악의 속으로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게 거기서 끝내 종노릇하는.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에서 그 바로라는 강대한 권력 구조에서 그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으로는 불가능했죠. 다만 그들이 당하는 그 환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탄식 소리가 하나님께 이제 들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자를 준비하시고 이 모세를 준비하셔가지고 때가 되면 이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열지앙을 이렇게 일으키시고 또 그들을 이제 거기서 이제 구출해 내시는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이 광야 40년을 건너게 하는데 자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이 권받고 이제 광야의 시대를 끝내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는데 여전히 이제 주변의 강국들에 의해서 또 이제 종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얼마나 쉽게 주변 나라에 이제 매이기 쉬운 그런 연약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그런 말씀했지만 그 우리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은 이 몸의 자유죠. 그러나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야 자유인이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 또 내가 예를 들어서 성경의 율법에 보면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또 하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진정한 자유예요. 하나님은 그 자유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단순히 용서받고 감옥에서 나온 것이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 율법의 요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의로운 사람으로 변해가고 그래서 내가 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고 또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진정한 자유인이에요. 내가 신체적으로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걸 쓸 수 없는 장인이 된다면 그건 자유인이 아니죠. 기능이 제 기능을 안으면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그 이 속사람도 영적인 눈이 흐려지거나 귀가 이게 영적인 기능들이 제대로 안 하면 자유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자유는 우리의 마음의 속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자유를 우리가 누리는 거죠. 주님이 내가 너에게 수고한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힘을 얻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이. 그러나 이제 내 멍에를 메고 내가 배우라고 했을 때는 그 이 자아가 완전히 꺾인 그리고 주님이 완전히 이 주인이 되는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갔을 때 오는 그런 쉼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쉼은 조건이 있어요. 이 멍에를 미는 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그 소가 두 결이가 이제 이렇게 끄는데 먼저 싸움을 시킨다 그러죠. 치고받고 치열하게 싸우다가 하나가 지게 되면 평생 형님으로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주님과 우리가 진짜 구원받고 나서 치고잡고 싸울 수가 있어요. 내 의견과 고집과 막 내 뜻대로. 근데 결국은 계속해서 주님이 그 어떻게 보면은 단계적으로 계속 쳐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항복하고 부서지고 깨어지면 이제 주님의 뜻이면 무조건 항복하고. 이게 사실은 신앙의 그 경지는 이 항복이에요. 말 없이 이론 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 막 변명이 있고 이견이 있고 자기 견해가 있고 생각이 있고 이거는 아직 멀었어요. 분명히 자기가 완전히 부서진 사람들이 주님의 뜻 앞에 완전히 복종하는 그 자리, 그게 이제 성숙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님이 사실은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가는, 주님이 쓰기에 편한 사람이죠. 이제 이 다윗도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들을 어느 정도 겪은 사람이죠. 10대 이런 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진정한 그런 그 자유인은 내가 죄사함을 법적으로 내가 이제 죄가 없다고 하는 그 법적인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실재하고 있는 그리고 세상이 실재하고 있는 이 마귀가 여전히 이 죄와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잖아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이 중력의 힘과 같다고 그랬죠.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이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을 때만이 자유인이에요. 진정한 평안과 쉼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이런 그 신앙인인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속박을 받았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전히 그들은 주변의 그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세력들에게 노란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그 이 사단이 두 가지 이제 전략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 우는 사자로 물리적인 어떤 위협을 통해서 우리를 때로 위협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위협을 몇 번 받았지만은 사단이 예를 들어서 뭐 주일날 아까 이제 우리 정인교님이 그 정도 아주 무난하게 잘하신 거죠. 오전에 예배 다 드리고 이제 가셨으니까 저도 이제 제가 삼성전자 착 입사를 했는데 그 주일날 두 번 특근을 하게 돼 있어요. 주일날 저는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토요일 날 주야간으로 돌아가는데 토요일 날 이렇게 낮에 근무하고 밤에 이제 철야 교대가 있어요. 그럼 제가 낮에 토요일 날 하루 종일 하고
주일날 특근할 사람을 대체해가지고 그 토요일날 저녁에 그 사람을 대신해서 해주고 그 사람이 토요일날 그 주일날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 수당도 유리하고 여러 가지 유리하죠. 제가 그런 희생을 하면서 밤낮 계속 토요일날 일을 하고 주일날 나왔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다닐 동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막 아주 바쁠 때 제가 한두 번 이제 그 이제 주일날 그 간 적이 있는데 그 외에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그냥 알아요. 얘는 주일날은 무조건 교회 가야 된다. 이걸 이제 확실히 알고 또 제가 무슨 뭐 회식을 갔는데 막 그 이게 술을 돌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막 이업을 하는 막 병을 깨서 막 찌른다는 막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지경인데 그때 단호하게 해야만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형제님들이 군대 가서 그 저기 막 술 뭐 이렇게 권유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빠따 막 피가 나도록 맞은 형제들 간증을 우리가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또 저도 이제 그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중3이 막 계속 일주일에 막 이렇게 거의 매일 교회 가고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형이 화가 나가지고 하여튼 그 방에다 놓고 얼마나 땐지 막 피투성이가 됐어요. 방바닥이 마지막 그냥 막 이업을 하는데 제가 부인하지 않았어요. 저희 형님은 이제 그 주먹색에서 좀 이렇게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진짜 막 무서운 분이에요. 제가 어려서부터 근데도 제가 죽여도 저는 놓읍니다. 이 태도로 보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에 대해서 타치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그 후로 이제 몇 년 지나서 제가 이제 서울에 있다가 이제 내려갔는데 그 목포에서 이제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아버님 그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장례 치르는 과정에 그 이렇게 막 이제 절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않으면 이제 죽여버린다고 이렇게 이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 이렇게 상여 시골에서 이렇게 한 번 한 여섯 번인가 절을 해요. 나갈 때 막 이렇게 왜 그렇게 많은지. 근데 이제 제 이제 형님하고 이제 제 동생이 제 삼남이거든요. 근데 저희 형도 이제 제 동생도 키가 크잖아요. 저 이제 가운데 껴가지고 절을 하는데 저는 완전 기도하고 있었죠. 뭐 죽이면 죽여라.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동생도 아직 안 믿었으니까 이렇게 절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저 뭐 죽을 각오로 한 거죠. 뭐 저는 뭐 이게 주님 위해서 제 자신을 지켜야 되니까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러고 하여튼 그 두 번 정도 제가 형님한테 그 이업을 당한 적이 있어요. 정말 그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보리벼다가 그 화를 나면 막 낫을 던져버리는 줄 급해요. 성격이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형님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웠는데 하여튼 이 믿음 앞에서는 타협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형님이 그 평생 동안에 나를 신뢰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려면 저렇게 가져야 돼. 그리고 제가 마지막 형님이 이제 그 여러 번 제가 집회 때마다 이제 내려가서 이렇게 그 권하기도 하고 또 저 형제들이 기도하고 호랑 캠프도 가고 막 캠프도 가고 그랬는데 마지막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뒤로는 이제 암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이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귀가 이제 가장 건강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제가 한 말에 대해 동의가 되면 그럼 이거 누르라 그랬어요. 손을 잡고 근데 계속 제가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하는데 계속 누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저는 피곤해가지고 잤는데 저기 이제 여기 땅산 저희 누님이 외국 누님이 그때 오셔가지고 밤새 형님을 위해서 막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형님이 한쪽 팔은 이제 이렇게 암이 와가지고 모든 한쪽 팔만 움직이는데 의식이 이제 거의 없는 거죠. 근데 계속 찬송에 반응하는 거예요. 밤새.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그 이업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제 인생이 몇 번. 또 우리 여기 전도 왔을 때도 이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주님 앞에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 어떤 사단의 이업 앞에서. 목숨을 걸고 단호한 태도.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예요? 사실은 이럴 때는 목숨 내놓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또 쉬울 수 있어요. 쉬운 건 아니지만 쉬울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내가 달콤하고 좋아하는 뭐 이 어떤 성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게임이라든지
뭐 어떤 뭐 테레비라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달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쉽게 넘어질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사단이 두 가지 이제 이 그 우는 사자 같이 위협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이렇게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과장해서 접근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더 쉽게 무너지게 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그 여기 나오는 그 지금 어 이 지금 골리앗이 이제 그 참소자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제 이 싸움을 이제 도두는 도전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언사를 통해서 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떻게 됐어요? 거기 11절로 보면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어 이제 두려움에 완전히 공포에 휩싸여 있는 아무도 이제 이 사람은 그 이 무지막지한 말로 욕을 했을 걸로 봐요. 이 보통 악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악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단은 그 대적자요 참소자로서 그 여하튼 이 그 잘못을 해도 계속 참소하고 잘해도 계속 참소하고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마음까지 계속해서 이런 그 정죄감과 자책감과 그래서 이 절망감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이 이 사단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의심을 계속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양심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를 때로 이제 이 공격하는 그래서 이 기도할 용기를 잃고 때로 자포자기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이 칼보다 이 언어를 통해서 오는 상처가 굉장히 그 이 독화살이죠. 이 말로 받은 상처는 칼보다 더 깊고 오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제가 이제 이게 비교적 이제 성도들은 비교적 인격적이잖아요. 신사적이고 인격적이고 참 우리 교제 안에서는 그래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은 예, 어떤 근데 이제 이런 그 교제 속에 있다가 세상은 어때요? 제가 녹여서 딱 가면은 벌써 계급이 딱 정해지고. 그러면 나이고 뭐 없어요. 뭐 그냥 뭐 거의 반말식으로 하고 또 어떤 때는 이 과격한 사람들은 막 이게 사람들이 한 일곱 여덟 명은 참 좋아요. 근데 두세 명은 굉장히 좀 그 거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언어를 통해서 막 비인격적인 대우를 막 했을 때 그건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한번 참지 못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한 30년을 이제 군대 하사관으로 생활하신 분인데 건장하시고 이 언어가 이제 계속 이 부하들을 다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하고 막 일을 하는데 그 도로에서 이렇게 이렇게 도로 옆에 돌 그 이렇게 쭉 놓는데 막 두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막 계속 화를 내는 거야. 막 이게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쪽에 어른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이게 계속 이제 하나를 참다가 이게 도저히 이제 안 되겠어요. 이게 너무 언어가 이제 막 거친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마디로 막 그 이 사람은 이제 자존심을 완전히 깔아내는 이제 그런 언어였는데 말을 좀 그 이렇게 부드럽게 합시다. 이게 내가 힘을 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랬더니 이분이 당황한 거죠, 이제. 예, 그러더만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조 씨는 저기 가서 이제 물을 떠오시라고 그러시더라고. 이게 그 아주 이제 거기에는 뭐 그 그게 없잖아요. 뭐 그 사람이 뭐 어떤 병이 갖고 있는 상관없어요. 막 함부로 막 하거든요, 거칠게. 예, 그럼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상하게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성도로 교제 속에 있거나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포근하게 있다가 그런 그 세상에 나가다 보면 거칠게 말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하튼 이 언어를 통해서 받는 이 폭력이 굉장한 거예요. 예, 지금 이 사람은 보통 이 자존심을 이제 상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 어떤 면에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보호를 받고 이제 이런 그 현실적인 세계에 가서는 예, 감각이 많이 떨어질 수 있고 이런 악한 자에 의해서 엄청난 욕설과 인격적인 모독을 받았을 때 이게 참 쉽지 않은 그 주님의 품과 교회 품 정말 성도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이렇게 무리한 그런 그 언어를 통해서 대우받았을 때, 이제 그게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이런 그 시험이었던 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이 10절에 보면 이 모욕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서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힘의 균형 때문에.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12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제 12절에 나오는 그 형들이 3명 나오죠. 이제 그 11, 13절에 보면, 형들이 이제 그 장자 엘리압이고, 아미라답, 삼마. 아마 이제 형들은 그 당대의 출세길은 뭐요? 이제 군대 가는 거예요. 뭐 그때 당시 다른 것보다는 군대 가는 길이 출세길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참이 사람들은 그참 명문 그 당대에는 그 다음에 좀 처음 형들이 이제 그 좋은 그런 그 명문 무슨 어디 다닌 것처럼 엘리트 식으로 해서 좋은 그런 그 길을 가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다윗은 그 막둥이로서 별볼일 없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아버지 그 이제 이게 양들을 치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이 마치 엑스트라가 이제 그 감독의 눈에 들어가지고 이제 쟁쟁한 배우로 물리치고 이제 주영으로 발탈되는 경우가 가끔 있듯이, 아마도 이 지금 이 다윗은 그런 경우예요. 다윗이 이제 이 상황을 봤을 때 똑같이 그들은 다 하나님이 욕을 먹고 또 하나님 백성들을 모독하는 그 언사 앞에서 그들은 아무도 물리적으로 대항할까만 생각한 거죠. 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이 다윗은 이런 걸 보면서, 이 다윗은 이게 이제 어떤 물리력의 싸움이 아니라 결국 믿음의 싸움이구나.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이제 이런 그 상황 하에서, 거기 보는 그이 다윗이 어떻게 이제 이 대응을 하냐 하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가 이제 일상적인 일들에 충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평범한 아버지의 심부름을 충성스럽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뜻과 연결되어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이 이제 이런 그 상황에서 거기 보면은 이제 다윗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이 말을 듣고, 거기 이제 23절에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을 도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 다윗이 이제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 믿음의 사람, 이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하나님을 욕하고 뭐 자기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 자존심이나 체면을 구기는 문제 때문에 지금 분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손상시키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 보고 심히 두려워하고 그 앞에 이제 도망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결국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들 안에 없었던 거죠. 결국은 믿음이 무너지면 이제 두려움이 오게 되고 절망이 오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영적인 그 시야에서 하나님이 보이는가?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지 않으면 세상을 누구도 이길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또이 예수님을 동원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싸움은 간단한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주님이 이제 제자들이 그 물을 그막 파도 칠 때도 그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이 믿음을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이제 그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25절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들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이제 재물을 많이 주게 되고 또 이제 그 딸과 결혼시키고 또 이제 세금을 줄여준다는 이제 다윗이 이제 다시 반복해서 물어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이제 완전히 시골 출신이라 좀 그런 출세길이 있으니까 이제 좀 그런 생각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다시 반복해서 묻습니다. 근데 이제 백성이 이제 전과 같이 그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이제 큰형이 엘리압이 이제 다윗을 책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형의 이제 어떤 그 사랑일 수 있고 뭐 이거는 시기심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형이 동생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게 이제 막 이제 엉뚱한 짓 할까봐 이제 이러다가 이제 완전히 그 개죽음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생각할 때는 이게 형은 상식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함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뭐 이게 게임이 안 되니까. 예, 그러나 이 형도 지금 영적인 사랑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것은 뭐 만용이거나 막 이렇게 영웅심이거나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 믿음의 지금 반응이거든요. 하나님께 그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성령이 그 안에서 이런 상황을 보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우리 양심 안에서 반응하게 돼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상황을 보고는 그런 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이 다윗의 승리의 그 비결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거는 이제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지도자로 인정하거나 또 알지 않았어요. 그렇죠? 역사의 중심 무대에 드러나기까지는 이제 이런 하나님의 과정들이 있었죠. 이 사울 왕의 어떤 그 연약과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은 그 왜소하고 청소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때로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을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이제 막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들을 겪어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그 사람은 그 어떤 그 이 그 사람이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은 그 어떤 어려움을 계속 겪어봐야 되잖아요. 어려운 속에 있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이 예, 그 마음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하는 그릇이 되지 못해요. 제가 이제 가끔 드라마를 보면은 그 똑같은 조건인데도 한 아이는 참 버려지듯이. 근데 그 아이는 굉장히 속이 깊고 이렇게 사람들 잘 어울리고 하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천하고 또 이렇게 막 때로는 이제 막 부모도 없고 때로는 막 어려운 과정을 겪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제 그 사람을 굉장히 우습게 볼 수 있는. 근데 실제 그 사람의 속 사람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훈련 과정을 겪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가족들이 그 사람을 업신여길 수도 있고 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하기 때문에 자기 힘을 이제 아무나 과시하지 않죠. 이 자기를 감추고 꼭 필요할 때 이제 이 그 믿음을 행사하고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게 보이는 마치 이제 유도나 내성 선수들이 이제 동네 깡패들하고는 힘을 쓰지 않죠. 그 사람들을 이겨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말 그 세계적인 그런 실력을 갖춘 선수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그런 온유하고 비겁한 그 사람처럼 이제 보이고 약하게 보일 수 있지만은 실제 그들은 그 힘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이라고 하는 목동 출신이고 이게 아주 평범하고 형들의 눈에도 이렇게 없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막둥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형들은 모든 게 보장돼 있죠. 형들은 이게 기존의 것들, 전통, 기존의 것들을 갖추려고 그래요. 막둥이들은 어때요? 이게 아무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도전하고 모험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항상 그런 그 자립하고 또 이 모험하는 것이 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막둥이기 때문에 또 항상 의존하려고 하는,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의존성과 이 독립성이 함께 있는 게 이 막내들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게 어떤 자료에 이렇게 봤는데, 이런 걸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그런 시간 동안에 이렇게 훈련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한 가지는 그가 이제 이런 그 이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그 상황에서 그가 이제 시편에 보면 주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미워한다.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걸 좌시하지 않았어요. 불순한 동기가 아니라 그런 순전한 그런 동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이제 그런 그 행동하는 그런 양심, 그런 거룩한 분노가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분노 앞에 자기가 철저하게 자기가 희생할 것을 각오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양심, 용기를 발휘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지금까지 훈련된 그런 실력을 이제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칼과 단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이제 이미 곰과 사자를 통해서 싸웠던, 믿음으로 행사했던 그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내가 승리했다. 그 믿음은 검증돼, 실험되고 경험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우리가 시편 118편에도 보면 이제 므낫과 갓과 루벤이 43,700명을 가지고 이 하갈과 싸워서 이제 승리하는, 이 모세나 여호수아나 기드온 대부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승리하는, 역대하에 보면 그 남유다 아비야가 이 북유다의 여로보암을 40만이 80만과 대적을 합니다. 근데 몇 명이 죽어요? 북쪽에 50만이 죽어요. 50만이 전멸하는 거. 그다음에 역대하 14장에 보면 그 남유다 아사 왕이 이 구스 세라의 그 100만 병거 300승을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된지 30만 가지고 그 적군이 전멸을 했어요. 하나도 살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 사내립 납사기 장군하고 와서 막 온갖 모욕을 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욕하는 그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게 되면 우리가 막 상하게 되잖아요. 막.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이 순간에 다 이 죽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용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 거룩한 분노와 그런 용기를 가지고 이 싸움을 싸워나가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그들이 며칠째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40일 동안. 40일은 참 인간의 한계예요. 예, 그래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40일 동안 이 저주를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도 모세도 이제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40일이 되고 나서 다윗이 등장하고,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러면서 그 다윗이 이제 26절에 보면 그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옛날에 영국 그 엘리자베드 여왕 실화인데, 어떤 그 테러리스트들이 그 엘리자베드 여왕을 딱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한 이방인이 그걸 보고는 목숨을 던져서 이제 테러리스트를 제압하고, 한 사람은 이제 자살을 하고, 그 왕과 그 여러 사람들이 완전히 그 죽을 뻔한 위기를 넘어갔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영화로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분이 해병대 출신인데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고 했을 때, 이분 담담하게 나는 이 잘못된 사람들이 하는 그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나를 움직였다고, 본능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런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학벌이나 외모나 출신 배경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올바로 보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다윗의 말이 흘러가지고 결국은 이 사울 왕에게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싸우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서 참 그 이 다윗이 이런 그 상황을 보면서 그가 신앙적으로 대응해 가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